오늘 서울경제 2024년 5월 21일자 기사입니다. 추경호, 윤 거부권 행사대야, 미 바이든도 11번이라는 기사입니다. 야, 최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수사 중인 사건 갖고 정쟁 몰두, 미 루즈벨트도 635건의 탄핵 거론 안 돼, 라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2 요구권, 거부권 행사가 임박한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반적으로 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제2 요구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이 뭐 대통령 뭐 탄핵하자 법도 지 맘대로 야당하고 같이 회의도 안 하고 지 맘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이런 식이 됐으니 참 국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며 최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뭐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먼저 정부 찍어 누리려고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했던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민주당이 자체 내에서도 독재고 또 야당이 여당이 하는 짓도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하는 짓이. 야권을 향해서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앞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따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이 처리됐습니다. 7일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은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 취임 후에 10번째입니다. 야당이 이렇게 득세를 한 데서는 거부권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서는 거대 야당이 그 독재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거부권을 침해하고 법을 고치겠다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호남인이 주축을 이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뤄놓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호남 인사를 제거시키고 친명 세력으로 원내대표 국회의장을 뽑고 사선 의원들을 삼선 의원들을 단독 후보에서 빼기 위해서 후보 사퇴 압박을 종용하며 비민주적 독선을 당내에서 하고 있으며 차기 당대표도 자기가 나올 것을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그래요. 호남인이 만든 민주당은 5.18 희생자들에게 손가락으로 총을 쏘는 실수를 깨달은 뒤 농담이라고 엄버부린 이재명을 민주당 당대표로 뽑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호남 출신의 당대표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 대통령 9명 중 8명이 경상도 출신이고 1명이 전남 출신 김대중이었습니다. 더민주는 더 이상 경상도 출신 당대표를 뽑지 말아야 하고 이재명은 차기 대선에도 떨어집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을 고치겠다는 이 더민주는 자체 내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자체가 지금 독재고 난리고 뭐 같은 민주당 내 안에서도 이재명의 독주로 인해서 참 자괴감을 느낀다. 또 그 침묵을 요구하는 데 압박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 이 민주당 더민주를 보면 그 참 한심스럽고 걱정스럽다 하는 지금 같은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니 지금 이재명의 대구 출신 이재명의 추미애 밀다가 나머지 이재명 국회의장 후보 두 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해외에서 전부 빠지게 만들고 두 명의 이재명 사람으로서 둘 중 하나 추미애를 밀려다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 그 저기 다른 그 서울 출신 넣었잖아요. 하나는 또 이제 원내 대표 또 그런 식으로 두 건이 다 이 모양이었어요. 전부 3선, 4선 의원 다 후보에서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다 그만두면서 자괴감 느낀다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 추경호 윤 거부권 행사해야 미 바이든도 11번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